우선 이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가 AC랑 BC랑 2대1의 비를 가진다 그랬고, 그 다음에 AB를 1대2로 내분한다 했고, 여기가 1이면 여기서까지 전체 길이가 2가 되는데, 학생들 지금 실수해서 질문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BCA의 이등분선인데, BCA라는 90도에 대한 이등분선인데, 꼭요두 개가 같다라고 착각하고 문제를 좀 자주 푸는 것 같아요. BC 90도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얘가 4분의 파이야, 그냥. 만약에 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대2다 3. 여기를 3등분, 여기를 3등분으로 쪼갤 거니까. 실제 길이가 뭐, 아, 6. B를 나타내 볼게요. B를. 자를 겁니다. 여기서까지를 실제로 3등분을 해서 여기 한칸한칸 길이가 1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AC는 여기 두 배니까 얘는 실제로 6이라고 생각을 하자고. 그러면 대각선에서 얘가 1대2의 비를 가진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지름 AB 잠시 무시하고. 그러면 우리가 보조선을 그을 때 얘랑 이렇게 하면 딱 맞겠죠? 얘가 1대2의 비를 가지니까 여기도 1대2의 비를 가지고 얘도 1대2의 비를 가질 테니까. 이해됩니까? 여기도 90도가 되고 얘도 90도가 되고 이런 상황일 거 아니야. 이 점에서 수소 내리고 수소 내리고. 여기까지는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세타에 대한 정보를 알수 있겠죠? 여기가 세타라고 했는데 네 칸, 한 칸이잖아. 이 지금 길이가 한 칸, 한 칸이 다 같다라고 볼 거니까. 그러면 네칸갈때한칸 갔으니까 우리가 알수 있는 세타에 대한 정보는, 탄젠트 세타는 4분의 1이 되겠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얘다. E, C, D라 그러면 물어보는 게뭐 물어봅니까? 탄젠트의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얘 물어보죠. 얘 알고 있는데 구할 수 있는 거죠. 탄젠트 4분의 파이 1 빼기 탄젠트 세타 자리에 4분의 1, 1 더하기 1 곱하기 4분의 1 하면 4분의 5, 4분의 3. 밑에 6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누자는 이야기.